모바일 e스포츠의 선두주자로 두터운 글로벌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베인글로리. 지난 시간 KT 베인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리그 시즌3 3일차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그 결과 북미의 갱스터즈, 한국의 핵, 그리고 에이스팀이 각각 1승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갱스터즈와 핵팀은 총 2승을 달성하면서 4강에 조금 더 가까워졌는데요. 오늘은 KT VIP의 시즌3 네 번째 경기가 열립니다. 과연 어떤 명경기들이 속출하게 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태현입니다. KT VIP의 시즌3 조별 플리그 4회차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이죠. 박태민, 박용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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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본인이 캐스터이신 거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싶으셨나요? 아, 제가 원래 좀 읽기 좀 저런 걸 좀 좋아해서. 네. 자, 새로운 오늘 진행. 아, 좋습니다. 그렇죠. 뭐 새롭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자, 화요일 날 경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멋진 경기들이 좀 많이 나왔죠. 네, 화요일 날 경기 굉장히 또 치열했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씩 그 윤곽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조별 플리그에서 어느 팀은 뭐 좀 떨어질 지금 위기에 있고, 어떤 팀들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각성한 팀들도 분명히 나왔고, 스카이의 모습도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레인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그 무차별 사격을 통해서 정말 일방적인 딜교환을 통한 그런 스노우볼들을 많이 굴렸기 때문에 과연 오늘도 스카이 활약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1승을 거둔 팀은 다 한 팀밖에 나오지 않죠? 그렇죠.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이제 단두대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이제 패배를 했을 경우에 뭔가 좀 굉장히 조별 플리그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를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만큼 오늘 진흙탕 싸움들이 많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벤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경기 당일 현장 관람객 전원에게 900 아이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티어 2 스킨 뭐 추첨을 통해서 이 티어 2 스킨 알파 스킨을 드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퍼스트 블러드부터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퍼스트 블러드 같은 경우 페이스북 OGN에 접속 후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또 고가의 또 헤드셋을 지급하죠. 플라토닉스 RIG 500 시리즈 헤드셋 지급. 네, 오늘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경쟁률이 오늘은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그것입니다. 자, 개요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총 상금은 8천만 원이고요. 네. 뭐 살이 들리신 거 아니죠? 네. 네, 상금을 네. 보고 살이 네. 들리신 것 같아요. 네, 네. 살이 들릴만 해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네 5주에서 1등 4천만 원. 대기업 연봉이에요. 네, 그렇죠. 뭐 한 번에. 근데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3등분만 하긴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이제 조별 플리그는 단판입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만약 지게 된다면 4위로 자력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각 조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한 경기씩 하는 이제 플리그이기 때문에 사실상 2승을 하게 되면은 그 4강 뭐 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패하는 순간에 거의 탈락 유력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오늘 1패 팀들이 많은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매치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테라스 게이밍과 레이드, 다음에 무적함대와 TGL, 팀 피닉스와 FKK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적함대와 뭐 레이드 뭐 등등 이제 한국 팀들이 눈에 보이고요. 일단은 첫 번째 매치업 아마테라스 게이밍과 레이드의 대결. 일단 두 팀 모두 일단은 승이 없습니다. 승이 없고 굉장히 초반은 좀 좋았는데 후반에 좀 역전당했어요. 비슷한 또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적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이제 후반에서 운영이 좀 부실한 그런 팀들이 보통 초중반에 어느 정도 승부를 좀 많이 보려는 경향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뭐 단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좀 극대화를 해서 본인들의 장기를 좀 더 살리는 그런 식의 방법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아마테라스 게이밍의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로틱, 머스터, 유스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뭐 일단은 유스케 선수가 레인 쪽에서 좀 맡아주고 있는데 뭐 글레이브와 캐서린의 이런 조합,
네, 예, 확정 CC가 들어가는 이런 조합들이 힘을 많이 발휘했어요. 근데 아마테라스 게이밍은 이게 남미를 좀 대표하는 팀, 남미에 뭐 거의 무적함대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실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뛰어나는데 본인들의 스타일이 강해요. 강화제를 굉장히 주로 사용하고 코어 템이 약간은 늦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후반에서 역전패를 좀 당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지. 하지만 경험 또한 쌓아나가면 또 되는 것이거든요. 저번에 쌓았잖아요. 오늘 네. 잘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EL 맞서는 상대 레이드가 되겠습니다. 레이드 팀은 뭐 올머스트 캐리가 일단은 굉장히 활약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 방면으로 활약을 해줬죠. 초반에 기선제압을 하는 거에서 활약도 했지만 중후반에 본인의 팀이 뭔가 좀 위기에 빠지도록 만들기도 했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본인 스스로 캐리해주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양 팀이 상당히 공격적이다. 이거 처음부터 상당히 박빙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초반에 그 레이너 간의 일단 대결 구도와 더불어서 정글 간의 또 카운터 정글 싸움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레이드 팀 같은 경우에는 예, 앞에 박구민 해설께서 이제 짚어주셨듯이 오모트 캐리 선수가 한타 진입을 할 때 한 반박자 정도만, 반템포 정도만 늦게 합류를 하는 뭐 그런 싸움을 좀 해주면 오히려 더 팀의 전체적인 한타 시너지가 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보통 공격은 반박자 빨리 해야 더 좋은 시크가 나오는데 오히려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네. 한타 합류를 딜러가 너무 빠르게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1점사를 당하는 그렇죠. 위험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박자가 너무 빠르면은 음칩니다. 그걸 또 그렇게 받아주시네요. 자, 양 팀의 평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패배를 예, 거둔 두 팀 간의 대결이라서 평균 뭐 KDA나 이런 것들이 높지가 않죠. 뭐 CS도 물론이고 네. 이제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요 선수입니다. 유스케와 얼머스트 캐리네요. 뭐 유스케, 얼머스트 캐리 사실 얼머스트 캐리가 보여준 것이 인상이 더 깊긴 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스카이의 그 화려한 공격적인 측면이나 앞쪽으로 아, 난 무슨 로먼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분당 CS도 뭐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올머스트 캐리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한타 때 활약만 펼쳐준다면 확실히 레이드 쪽으로 힘이 좀 실리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글레이브와 스카이가 양 선수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픽이고요. CS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어서 올머스트 캐리 선수가 포지션만 좋으면 될 것 같고 아마테라스 게이밍 같은 경우는 어느 레인에, 그러니까 어느 라인의 선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포지션보다는 팀워크가 중요해요. 팀워크라고 의사소통?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오더 같은 거겠죠. 예, 지금 이제 뭐 들어가서 한타해서 무조건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강력한 오더가 있어야지만 팀원들이 세 명이 그 똘똘 뭉치는 효과를 좀 발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마테라스 게이밍 같은 경우는 경기 극초반 중반까지 갔을 때 압도적인 모습을 선보였는데 뒤로 갈수록 좀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팀원 전체가 세 명이 다 이제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했지만 특히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판단은 누군가는 내려줘야 되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세트의 뱀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유스케 선수, 그러니까 유스케 선수도 주로 하는 영웅이 스카이거든요. 그래서 뭐 얼머스트 캐리의 스카이를 견제한다고 스카이를 밴을 한다 이거는 밴을 했지만 본인의 살도 깎아먹는 거긴 합니다. 네. 그 말은 분명히 다른 걸 준비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로써 이제 4주차인데 그동안에 이제 그 VIP 시즌 3 그 영웅들 중에서 이제 뭐 이번 시즌에 흑기시라든지 포트리스 뭐 아다지오 이런 영웅들 아단까지 이런 영웅들이 이제 자주 픽도 되고 동시에 밴도 되면서 승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 중에서 마지막 밴이 아단이 나오면서 일단은 그 로머 밴 같은 경우는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로머를 먼저 가져올 확률도 꽤나 높거든요. 포트리스가 워낙에 좋아서 포트리스를 먼저 가져가는 판단도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아마테라스 게이밍 같은 경우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팀이라서 더욱더 강하고요. 일단 아단 쪽으로 아단을 먼저 가져갔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포트리스와 뭐 흑기 정도 가져갔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그렇죠. 보여줄 수 있어요. 이전에 포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냥 스카이의 카운터 영웅 뭐 이 정도 느낌이었다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VFL 시즌 3에서는 포트리스가 거의 공격 메타의 거의 뭐 선봉장 느낌이거든요. 너무 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포트리스를 가져갔는데요. 캐스트러를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라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오 라임이 아, 이건 나왔습니다. 네, 대놓고 우리가 방패하겠다. 네. 들어와라. 캐스트를 노리고 들어오면은 아단이 지켜주고 라임이 프리딜 넣겠다. 이런 구도를 아예 애초에 준비해 왔네요. 자 지금 마지막에 레이드가 크롤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네 크롤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이제 지난번과 좀 같은 픽이고요. 크리스탈 어쌔신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아마테우스 게이밍은 라임을 가져간 게 일단은 앞서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 스카이가 없는 상황에서의 라임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라임을 좀 가져간 모습인데 이 라임과 사실 이제 핀의 조합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상대방이 좀 들어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형태라서 라임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크롤과 라임이 원래 1대1로 싸울 때는 크롤이 더 강하다라는 좀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이 크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네. 자, 조별 플리그 4회차 경기 1세트 경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아마테라스 게이밍, 오른쪽이 레이드 진영입니다. 네. 이번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 창과 방패의 대결 구도가 뚜렷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 레이드 팀 같은 경우에는 포트리스의 무리사냥과 더불어서 글레이브가 빠르게 야쇠돌진으로 파고들고 동시에 크롤이 연옥비도를 통해서 또 언제든지 또 이니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드가 과연 들어갔을 때 일단은 1순위가 누구겠습니까? 캐스트럴 아니겠습니까? 저 캐스트럴이 그렇죠. 생존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크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들어와서 좀 많이 재미를 못 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크롤은 뭐 거의 지금 승리가 없죠. 예, 네, 다시 한번 레이드는 크롤을 선택을 했고요. 크롤에 대한 자신감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어쌔신 선수가 그만큼 본인들의 이 픽에 대한 확신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만큼 자신 있는 픽을 들고 나왔는데요, 레이드. 네. 자 그 모습을 얼머스트 캐리 아니 얼머 아 죄송합니다 아마테라스 게이밍을 상대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초반부터 이제 상점 쪽에서 눈치 싸움 상당히 치열했었죠. 네 먼저 아단이 시야를 밝히는 와중에 레이드가 좀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서로 이제 각 레이너들이 정글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글이 그렇죠. 또 무너지면은 레이너가 안정적으로 CS 섭취를 못하니까 빠르게 지원해서 그냥 서로 아직까지는 아니다 좀 더 강해져서 서로 다시 만나자. 예, 이랬고요. 이게 6레벨 이후에 좀 싸움을 생각을 해보면 캐스트롤과 아단 조합이 굉장히 좀 괜찮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스트롤 자체가 은폐를 쓰고 그 자리에 상대방들이 들어왔을 때 아예 그냥 이중 스턴으로 거기에 라임이 예 발키리 자 처음부터 좀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레이드 네 가죽장화를 먼저 갔었기 때문에 일단은 잡기는 어려웠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연속적인 연계 CC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아마테라스 게이밍의 조합의 이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반사의 왕갑이라든가 도가니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이면 아무리 강력한 영웅과 강력한 아이템을 갖고 있어도 딜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아유 그렇죠. 자 지금 현재 2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그만큼 좀 신중하겠죠? 네, 일단 뭐 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 상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크리스탈 어쌔신 선수가 뭔가 좀 살짝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일단 레이너 간의 이제 격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글레이브가 어느 정도 그 딜교환을 상당히 잘 해주면서 아무래도 근접대 원거리다 보니까 근접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좀 딜교환으로 좀 이득을 보고 그동안에 CS 파밍을 해야 되는 거고 원거리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소규모의 딜교환을 자주 하면서 상대방이 압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올모스 캐리 선수가 레이너 간의 대결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무리 없이 잘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 네,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아마 기계상의 오류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빠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전반적인 그 진행 상황 자체가 사실 뭐 크게 뭐 진행된 건 없었어요. 네. 뭐 킬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네. 사실 이 조합 이대로 갔을 때는 뭐 크게 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크리스탈 어쌔신 선수가 와이파이가 잠시 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속게 되면 바로 경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기계적인 결함, 그러니까 기계적인 문제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특히
자, 얼머스트 지금 일단 양팀 같은 경우에는 상황 자체가 딱히 뭐 진행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제 한번 팀원끼리 한번 요때 아마스테라스 게이밍 같은 경우는 좀 의사소통 같은 경우가 잘 안 됐던 경우가 좀 빈번했었는데 요때 한번 또 대화를 해보는 건 또 어떨까요? 아, 이럴 때 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제가 좀 듣기에는 팀원들이 대부분 뭐 20대 초반에서 막 10대도 있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실 대화가 굉장히 좀 직선적이다. 예,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팀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이 사실 뭐 크게 지금은 뭐 나아질지는 모르겠고요. 전반적으로 본인들의 개개인의 좀 개인기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경기를 펼치고 차차 그런 점들은 이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경기장에 또 셰프팻 스트리머 189만 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또 네. 참석을 해주셨다고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죠? 아, 반갑습니다. 웰컴. 야. 하이. 하이. 또 옆에는 그 클래시 로얄을 네. 자주 스트리머 하시는 분도 같이 계시다고 하네요. 와, 189만 명의 팔로우면은 야, 이거는 뭐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탑이거든요. 탑 이 정도면. 태민에셀 몇만 명 있으세요? 저는 지금 거의 한 7,000명인데 189만 명은 이건 상상을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 숫자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렇죠. 이 정도의 금액이면 옛날 HOT보다 더 많지 않나? 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 기준이 HOT입니까? 역시 네. 아저씨입니다. 너무 너무 옛날이네요. HOT 하면은 요즘은 지금 덥냐고 물어보는 줄 알아요. 네? 땀이 나네요. 네. 더우세요? 네. 좀 덥게 만들어드릴까요? 아, 우리 때는 HOT 기준이 100만 명 그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때는 뭐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뭐 HOT라든지 뭐 핑클 멤버 이름 다 아는 사람 모르는 네. 사람에 따라서 아재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아, 요즘에는 또 IOI. IOI 모르면 네. 안 됩니다. IOI 아세요? 아,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 GOD가 부르는 막 IOI야 이거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이런 거 아닙니다. IOI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핑미 핑미 빅미 모르세요? 그런 건 아셔야죠. 제가 하늘색 풍선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장에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박태민 해설의 또 번뜩이는 또 재치를 제 네. 유머를 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좀 이 부모님과 함께 온 또 이런 가족들도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좀 연령층이 와요. 이게 게임이 또 이제 모바일로 또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이라서 네. 많은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많은 또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또 날씨 정말 좋더라고요. 아유, 덥, 네. 좋다 못해 덥던데요. 네, 오늘 아침에는 그 한강 대로변에서 그 사이클 경주도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마라톤을 하고 있다고 네. 아, 막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왔더니 3중 추돌 사고 나 있고 오늘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좀 보통 이제 그 좀 여유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우회해도. 근데 이제 평소 때 조금 늦는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늦게 되더라고요. 네. 관심 없고요. 지금 핵팀의 다다 선수. 옆에 네. 계신 분은 여자친구. 아유. 여자친구는 아닙니다. 어머님이신가요? 자, 여기는 이제 예, 가족이죠. 가족끼리 또 온 거죠. 죄송합니다. 아, 근데 어머님이 상당히 미인이세요. 젊어 보이십니다. 아, 네. 예. 쑥스러워하시네요. 아, 괜찮습니다. 이럴 네. 때는 누나라고 해야지 더 기분 좋으시지 않으실까요? 아유, 누님 죄송합니다. 아유, 너무 가셨어요. 네, 너무 가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게 게임이 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진행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또 재개를 한다고 해서 사실 뭐 크게 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이제 좀 예상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속기를 하게 되면은 크롤이 성장하는 게 너무 더뎌져서 근데 이게 뭐 본인의 뭐 문제인지 뭔지는 좀 이제 모르겠지만 너무 더뎌져서 사실 속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크롤 입장에서는 성장이 정말 느려요. 네. 네, 거의 상대방은 거의 7살인데 본인은 지금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어느 정도 뭐 심판진에서 이제 결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선택은 네, 심판진이 하는 게 맞고요. 한번 결정이 되면은 웬만해서는 네. 이제 그 스포츠에서는 이제 번복이 잘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심사숙고해서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확실히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심판진이 결정을 내렸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스승의 날인데 어떻게 두 해설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어떤 학생이셨어요? 태민 해설. 저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네, 조용했고 이제 게임을 할 때부터 사실 뭐 학교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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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게임 하면서부터 네. 아주 그냥 인기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박태민 해설이 남자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아요. 예. 여자들한테도 많거든요. 남자들은 좀 본인이신 것 같은데. 지금 막 댓글 올라오고 난리 날 수 있어요. 예. 네. 아니 본인 입으로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참 쉽지가 않은데 그쵸. 아, 제가 또 그 생일 파티 네. 때마다. 예, 그 이제 카니발 하나에 선물을 다 담아오느라고 공간이 부족해서 예, 용옥 해설은 어떠셨어요? 예. 아니, 과거에 뭐 안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근데 사실 뭐 킹덤도 굉장히 인기 많았었고 과거 얘기해봤자 다른 사람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공감 안 되죠. 아, 저 사람들은 뭔길래 지금 뭐 예전에 자기들이 뭐 어쨌다 저랬다 이러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아, 두 분은 저하고 성향이 많이 다르시네요. 아 저쪽만 다른 겁니다. 네. 자, 방금 게임이 재개가 됐다고 하니까요. 한번 게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요. 바로 준비될 것 같은데요. 네, 경기가 이제... 준비가, 예. 준비가 됐으니까 바로 준비가 되겠죠. 아, 제가 말을 그렇게 예. 했나요? 아, 오늘 이상하네. 경기가 마라톤 그냥... 마라톤 때문에 좀 돌아와서 그런가 봐요. 예. 속개가 될 것 같죠. 자, 어떤 식으로 좀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게 이 기분이 아닌가요? 제가 또 선수 때 참 이게 세팅... 으로 또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인데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중계진이 세팅을 또 오래 하게 되면은 또 이런 기분이죠. 아니, 그때는 이제 선수 본인 탓이었는데 이거는 어쨌든 선수랑은 연관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경기 소개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3분 28초 그대로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러면 라임과 크롤이 약간 좀 차이가 벌어집니다. 네, 정글에서는 이제 그 크롤이 먹을 CS를 포트리스가 두 개 예, 가져갔고요. 자, 지금 이제 그 레이너 간의 상황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글레이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레드 팀 같은 경우에는 좀 레인에서 갱킹을 한번 성공을 하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밀어붙이는 게 좀 더 운영에서는 좀 더 나아 보이네요. 자, 그러면서 일단 시야를 밝히면서 상대 진영 쪽을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는데요. 이거 굉장히 커요. 이렇게 되면 얼머스트 캐리 선수가 부담감이 안 커질래야 안 커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진짜 얼머스트 캐리가 이번 경기는 슈퍼 캐리 해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무는데요. 아, 여기서 아담바드가 아하. 아, 이게 사실 그 상점 쪽으로 내려가면서 아마테라스 게이밍이 상점 쪽으로 내려갔다가 레인 쪽으로 올라가면서 라임. 자, 라임. 그렇죠. 라임이 카운터 정글을 이렇게 그 동안에 카운터 정글로 따로 이렇게 재미를 많이 보는 게 네, 아마테라스 게이밍이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자, 양팀의 지금 정글러들의 CS 차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자, 얼머스 캐리 잘해주고 있습니다. 힘을 내야 되고요. 일단은 뭐 크리스 어세신 선수는 좀 더 성장을 하는 데 치중을 해야 돼요. 뭐 갱킹도 갱킹이지만 지금 하나라도 상대방의 정글, 그러니까 중앙 상점 쪽에 있는 정글을 뺏어 먹는 거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레인 쪽에 아단이 백업을 왔습니다. 네. 레드 팀은 글레이브를 글레이브가 있는 곳에서 싸움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아마테라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라임의 활용, 크롤보다는 지금 라임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앞서 나왔듯이 카운터 정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좀 지뢰 설치와 더불어서 좀 한타 구도를 좀 만드는 그런 그림을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 스코어는 0대 0이고 5분 30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역시 크리스탈 어쌔신 선수의 와이파이 문제 같은데요. 이게 와이파이가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와이파이가 자꾸 잡힌다든가 이게 또 설정상의 좀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와이파이가 막 이제
빠른 것과 느린 좀 약간 느린 게 있는데 느린 거에 잡혔을 때 반응 속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체감상으로 느껴지다 보면은 좀 그럴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은 좋아요. 차라리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전에는 상황이 너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좀 그래 버려서 네. 좀 애매했고요. 항상 그때 느끼는 건데 왜 제가 방송을 하는 날이면 이렇게 방송 사고가 하나씩 날까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항상 나요, 항상. 흉조를 몰고 다니는. 아, 제가 막 첫 방송할 때도 보면 어디서 막 기계가 막 이상해져가지고 당황해도 이러고 있고. 예. 과거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을 그 사이언스 베슬이라고. 심판분 아니셨나요? 네, 심판분이 한 분 계셨죠. 네, 별명이 사이언스 베슬이라고 네. 많은 분들이 지어주시더라고요. EMP 쏜다고. 네. 유럽에서 굉장히 당신은 나랑 세대가 같다. 네. 유럽에서 지금은 뭐 또 이제 국제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분이 있는데 네. 아마도요.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네, 참. 네. 자, 오늘 그 경기 1팀이 와이파이 문제만 아니었으면 뭐 공격적으로 좀 나오는 팀들이라서 상당히 좀 박빙으로 좀 붙을 수 있을 거라 좀 예상을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고요하게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양 팀 간에. 자, 저희 지금 스태프들이 대거 들어가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뭔가 좀 이게 두 번이나 그랬다라는 건 아직 좀 제대로 확인이 그러니까 해결이 좀 안 돼 보이거든요. 뭐 어쨌든 선수는 네, 본인이 좀 경기를 펼치기에 가장 뭐랄까 좀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너그럽게 네, 좀 기다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 제 얼굴에 그렇게 빤히 봐주시죠? 네. 두 번이나 이렇게 될 정도면은 장비를 교체를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네,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차라리 그 모바일이 아닌 뭐 다른 태블릿으로 하는 거면은 그게 좀 더 수월할 텐데. 모바일로 하던 사람들이 또 태블릿으로 하면은 이게 크기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적응이 안 돼서 선수 같은 경우는 익숙한 것에서 네. 좀 경기를 좀 치르고 싶을 텐데 지금과 같이 좀 불상사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네. 있는 상황이라면은 좀 검토는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그래서 지금 어쌔신 선수의 장비를 교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경기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핸드폰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패드 같은 경우에도 또 제조사가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여기는 또 이제 그 KT 기가 와이파이가 또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그것까지 또 알았어요? 조합의 또 구성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뭐라고 썼나요? 뭐라고 썼나? 잘 안 보이는데. 네. 자, 뭔가 뭐를 썼는데. 네.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예, 노안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모바일 상황에서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보여주는 거라 볼 수가 없네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중단이 된 팀들을 보면은 조금 뭐랄까 정신적, 즉 멘탈적인 부분이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는 경우가 없잖아 있지 않나요? 이게 흐름이 좀 깨질 수는 있어요. 누나 팬카페에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뒤에는 웃음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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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많아? 퀸 정말 좋아하나 보네요. 아, 좋은 날에 누나. 누나 맞습니까? 저도 그 얘기하려고 누나. 누나. 네. 아버님 사이 담내해 주셔야죠. 웃어야 될지 지금 화를 내야 될지 몰라 하고 있어요. 좋은 날에 씨. 누나라고 그러니까. 네. 제가 하트 3개까지 나오면 그냥 뭐 사랑해 이 정도인지 알겠는데 네. 뭐라고 쓴 건지. 자, 그것도 한번 적어 주십시오. 선수가 이제 기기 변경을 했을 때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지금 현재 그 어쌔신 선수가 장비를 교체를 했고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또 최고의 경기를 또 보여드리는 것이 뭐 응원하시는 팬분들 그리고 이제 그 베인글로리 팬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원활한 진행이 안 되는 점은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가 준비가 됐다고 하는 네. 합니다. 자, 살짝 테스트 중이라니까 여러분 살짝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양 팀 모두 일단은 1패를 안고 있고요. 오늘 경기에서 2패를 하게 됐을 때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단판 플리그라서 굉장히 또 중요한 한 경기 한 경기거든요.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좀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번에 좀 벤픽 상황도 좀 원하는 대로 좀 됐을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이겨야 자 경기 속개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포인트가 라임이 7레벨임에도 라임이 7레벨이고요. 크롤이 지금 5레벨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아마테라스 게임 같은 경우는 한타를 하고 싶을 겁니다. CS도 두 배나 차이가 나고 그렇죠. 있어요. 반대로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인 쪽에서 잘라먹는 것 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싸우면 안 돼요. 이거 금강도 줘야 됩니다, 레이드는. 자, 그래서 첫 번째 금강은 가져갔습니다, 아마테라스. 글레이브가 성장은 잘 하긴 했습니다. 성장은 잘 했고 일단은 글레이브 믿고 가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글레이브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해야 되는데 라임이 사실 글레이브 상대도 굉장히 강해서 라임이 성장을 했을 때 이게 라임이 문제거든요. 아담과 라임의 뭔가 그 시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올머스트 캐리 선수가 그 캐스트러를 상당히 잘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뭐 물론 뭐 아마테라스 게이밍 쪽에 미러틱 선수도 백업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원래는 이렇게 민영 강산을 빠르게 먹었으면 레인을 밀어놓고 상대방의 정글 쪽으로 압박을 한다거나 금강을 가져갔어야 했는데 이미 상대방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요. 오히려 레인을 이렇게 밀어놨기 때문에 글레이브, 그러니까 올머스트 캐리 선수가 CS를 먹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더 좀 이렇게 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불었는데 블락 잡을 수 있나? 아하. 덴지가 네. 아까부터 계속 부족하죠. 자, 네. 뭔가 계속 뭔가는 만드는데 마침표는 못 찍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괴롭혀 주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디서 나오냐? CS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레벨 차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레이너 간의 레벨 차이도 레이브가 앞서고 있죠. 그만큼 수리 선수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재생의 분수도 빠르게 나왔고 결국은 일단은 좀 온전한 사람들끼리 좀 힘을 내야 돼요. 일단 크리스타 어쌔신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포트리스와 글레이브가 계속해서 레인 쪽에서 상대방 레이너와의 그러니까 유스케 선수와의 차이를 벌리는 건 좋습니다. 자, 일단 3대2로 싸우는데요. 이거 뒤늦게 왔습니다. 마키리의 홈 보는데요. 무리 상황으로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네. 자, 글레이브! 아하! 잘 피했습니다. 재생의 분수 썼고요. 궁극기 상대방은 일단은 다 빠졌고 레이드는 포트리스 빼고는 궁극기가 아직 빠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금강을 다시 한번 가져가 봅니다. 아마테라스. 자, 아무래도 3대3 꽝복기에는 레이드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고 자, 뒤로 돌아와서 너무 좀 약간 좀 포트리스 퍼플 나왔습니다. 이거 너무 각개로 싸웠죠. 아, 이거 좀 아쉬운데요, 레이드. 그리고 크럴 크롤은 마무리할 거. 이게 크롤의 그 연옥비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레이브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그 생각을 좀 하면서 들어갔을 텐데 너무 따로 들어갔어요.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은 제대로 시야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아쉽네요. 글레이브가 이거 진짜 올머스 캐리 선수가 여기서 이런 쪽으로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교전 패배 안 하고 그냥 좀 무난하게 한 번만 더 참고 버텼으면. 진짜 이거 글레이브가 힘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글레이브가 먼저 유스케를 좀 녹여주면서 분명히 좀 각을 잡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방금 전에 교전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또 골드를 더 가져가게 되고 아이템 차이가 벌어집니다. 네, 돌진 조합으로 상대방을 딜러를 그 잡는 그런 핵심은 세 명이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그 레드팀 같은 경우에는 포트리스에 무리사냥이 없다면 그런 플레이를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따로따로 들어가면 상대방은 3명이서 지키면서 방금 전처럼 포트리스 1.4로 먼저 잡아내거나 혹은 뭐 크롤이나 글레이브 1.4로 먼저 잡아내면 활약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아마테라스거든요. 그렇죠. 레이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뭐 줄 건 주더라도 어쨌든 시야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무리사냥을 필두로 같이 들어가면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글레이브가 일단 잘 들어갔는데 하나를 끊었습니다. 잡았습니다. 이거 좋았습니다. 잡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끊어지면 좋고 일단은 포트리스 자체도
경비대 깃발을 갖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단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지금 분수를 간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됐을 때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포트리스의 궁극기도 그렇고 라임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라임만 어떻게든 남겨두고 마지막에 잡는 그림을 잘 만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방금 전에도 정말 그 야수의 돌진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렇게 배달해서 거기서 지금 이제 크로이 또 만연한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앞서서는 만연한철 누르진 않았는데 슬로우 걸고 하면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자 크로이. 일단 아단 잡았습니다. 이게 자 좋아요. 좋아요. 제대로 들어갔긴 했거든요. 와 근데 진짜 라임이 안 죽기는 안 죽어요. 아 정말. 자 그러면서 네. 화제의 이렇게. 에이스 나왔습니다. 와 야. 방금 진짜 크롤이 잘 버텨줬거든요. 그렇죠. 크롤이 잘 버텨주고 글레이브가 합류가 상당히 좋았죠. 자 어쌔신 선수의 슈퍼플레이로 첫 번째 에이스를 레이더가 가져갑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테라스 게이밍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은 좋은데 굳이 여기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었어요. 본인들이 유리한 건 유리한 거고 이기는 게임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도 분명히 이런 상황을 연출했다가 똑같은 데자뷰 같은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게 2대1이니까 우리가 숫자로서 유리해 해서 싸웠는데 결국에는 이쪽은 레이드 진영이거든요. 합류 자체가 레이드 네. 팀이 빠를 수밖에 없고 이거는 같은 팀의 그 레이너 오더콜이 좀 부산된 것이 아닌가. 왜냐면 레이너의 그 유스케 선수 캐슬을 하고 있는 유스케 선수가 합류를 늦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아마테라스 게이밍의 이런 성향 덕분에 레이드는 한숨 돌린 거죠. 그렇죠. 일단 레이드 팀에서 이렇게 한번 한타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은 자신감이 붙게 마련이고요. 자 글로벌 CS의 격차도 오히려 역전을 했습니다. 레이드가요. 저 타격 강화제 뿔필이 지금 조합이 괜찮군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자 깁스강이 들어갑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데요. 분수를 좀 빠르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겠는데. 일단 얼마 스캔을 뒤로 뺐습니다. 수리만 살아가면 돼요. 살아갔어요. 아하. 네, 이거는 방금 전에 그 포트리스 살리느라고 글레이브가 들어갔다가 오히려 글레이브가 좀 위험했다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양쪽 다 살았습니다. 자 생존자는 전부 살아있는 상태고요. 자 스코어는 현재 4대3으로 레이드가 좀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좀 아마테라스 게이밍 같은 경우 정글 쪽에서도 상당히 상대 진영 쪽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여기 끊기기 좋아, 끊기기 좋아요 지금. 자 레이드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왔고요. 깊숙이 들어왔어요. 네. 자 뒤쪽에서 물었는데 캐스트를 먼저 운수로 한번 살았고요. 자 이제 도망가. 연옥비도 일단은 뒤로 빠지면서 자 수리 잡았습니다. 수리 잡혔습니다. 자 이거 크롤이 살수 있어 영호석. 자 피 얼마 없어요. 또다시 에이스 2분 만에 에이스를 띄웠습니다. 아 크롤이 어그로 핑퐁 정말 잘해주면서 동시에 글레이브가 처음부터 끝까지 딜을 넣었습니다. 프리딜이었어 거의. 자 레이드도 뭐 보이면은 뭐 도망갈 생각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부딪혀요. 인생 한 방이거든요. 방금은 진짜 각계 전투가 좋았습니다. 포트리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리 선수도 정말 치고 빠지기를 잘해줬었고 그러니까 크롤이 앞장서는 이런 그림도 잘 만들어줬어요. 자 지금 양 팀의 정글 차이를 보면 CS 차이는 좀 많이 나고 있지만 그래도 전투 자체를 상당히 잘하니까 많이 따라왔어요. 네, 이 정도면은 레드 팀이 어쨌든 주도권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한 거는 레드 팀이 여기서 부가적인 효과 뭐 금강이라든지 뭐 또 다른 타워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아 먼저 가면 네. 안 돼. 먼저 가. 너무 빨리 갔어. 자 이제 같이 왔죠. 발길이에요. 발길이 쳤습니다. 자 일단은 발길이 있는데 자 수리. 자 재생의 분수 튀면서 자 일단 뒤로 빠지고 있는데요. 아 이거 타겟팅이 약간 좀 애매했어요. 일단 아다 잡았고요. 얼마 스케리가 이거 야돌진 잘 들어갔어요. 자 캐슬 캐스트링 캐스트링은 안 되죠. 자, 세 번째 에이스가 1분 만에 또 나왔는데요. 아, 서로 진짜 좀비 대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좀비 대전 안 죽습니다. 네. 자, 이거 한순간에 네. 멘탈이 날아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뭐 거인의 경갑이 나와 있어서 아단이 경갑을 써줬을 때 크롤과 글레이브를 약간 좀 약한 시킬 수 있는데 워낙에 올모스케리 선수가 성장을 잘했어요.
지금 보면은 코어템 두 개 나와 있고 네. 전반적으로 그 타격 강아지를 하나 들고 쓰면서 싸우는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싸울 때도 치고 빠지기 잘해주면서 상대방 이제 영웅들의 야세 도진으로 마무리 짓는 걸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앞쪽에서 이제 데미지를 쭉쭉 받아주면 수리수가 뒤로 빠집니다. 재생해서 문서 쓰고 뒤로 빠지고 다시 글레이브가 앞에 가고 글레이브가 체력이 나면 뒤로 빠져줘요. 빠져주면 여기서 야세 도진으로 한 번에 마무리해주는 이런 치고 빠지기 각계 전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글레이브가 이제 궁극기 그 피해 노래가 또 흡혈도 양도 또 괜찮기 때문에 네. 잘 버텨주는 거죠. 네. 어우 상당히 뭐 선수들이 단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막 대동단결로 하나로 막 뭉쳐서 다니고 한타 자체 아주 끝내줬습니다. 사실 캐스트러가 그 라임의 그 연계, 그러니까 궁극기 연계가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기와 뭐 그 투기장 그리고 은폐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이게 서로 선발이 잘 맞아줘야 되는 네. 조합인데 잘 맞고 있지가 않아요 사실. 자 지금 아마테라스 게이밍은 좀 애매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레이드가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해 주셨듯이 그 궁극기 연계가 지금 이제 나올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포탑까지 파괴하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레이드. 자 다시 한번 맞붙는데요. 지금도 왜? 수리. 네, 이거는 아마테라스 게이밍이 잘 잘라먹겠죠? 크롤. 다시 한번 들어서 크롤은 잡혔습니다. 그렇죠. 진영은 상당히 잘 형성을 잘 했습니다. 세 명이서 똘똘 뭉쳐서 네, 아마테라스 게이밍이 레이드 팀이 들어올 때 방금 전에 이제 그 궁극기 연계 네 어쨌든 결전의 투기장으로 하나 잘라먹었습니다. 자 일단 아마테라스 게이밍은 한숨 돌렸는데요. 이제 다음번에 들어올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있을까요? 라임이 잘 성장은 했는데 이게 라임 혼자서 뭐를 해주기가 힘들어요. 상대방 영웅들이 굉장히 좀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싸워서 발키리의 혼도 거의 그 헌터즈의 완지 선수가 쓰는 거와 같은 형태로 지금 확정적으로 잘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아단, 그러니까 서로 간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호흡만 좋으면은 그 한타 교전에서의 시너지는 바라볼 수가 있는 조합인데 네. 그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자 미루틱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서 이런 게 좀 나오지 않나요? 뭐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기도 올라왔는데요. 걸었고요. 자 3대3 다시 좁은 굴벽에서 올라옵니다. 궁극기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자 바퀴로 떨어졌어요. 크롤 녹아요. 녹아. 자 일단 크롤은 녹았습니다. 자 유스케 잡혔고 다시 자 이러면은 이제 자, 라인과 글레이브 대결했습니다. 에이스였습니다. 방금은 발키리온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들어갔을 때는 이 조합이 셉니다. 왜냐? 라임이 이렇게 성장을 잘했는데 웬만하면 안 죽거든요. 네. 크롤을 먼저 녹여버리니까 확실히 딜은 나오고 근데 그래도 글레이브 자체가 템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봐야 됩니다 딜을. 그렇죠. 자, 아마테라스 같은 경우가 생각한 게 방금 전 전투를 본인들이 생각하고 왔을 거란 말이죠. 네. 거기다가 레드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니시를 먼저 연옥비도로 걸긴 걸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글레이브와 포트리스 그리고 그 크롤이 세 명이 동시에 캐스트러를 1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앞선 라인을 이제 라임이랑 아단이 정말 잘 형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시간이 지체되면서 먼저 이제 잡히고 시작했던 게 좀 컸네요. 유스케 선수가 이제 상대방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바로 은폐를 쓰면서 빠져주고 거기에 투기장과 이제 발키리의 혼이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좀 싸워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잘 싸워줬을 때 이 아마테라스 게이밍의 조합이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경기는 이제 18분 50초를 넘어가고 있는데 킬은 벌써 20개가 나왔어요. 네. 1분당 1개 이상씩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격적이에요. 저 양 팀 다 싸움으로 네, 싸움으로 뭔가 만드는 팀이다 보니까 네. 네. 아,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나타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유스케가 지금은 뒤로 빠졌는데 들어갑니다. 일단은 자 궁극기 펼쳤는데 뒤로 좀 잘 빠져주긴 했거든요. 유스케 잘 빠졌어요. 이거는 아마테라스 게임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일단 크롤 먼저 잡았고요. 자 다시 한번 자 포트리스 쫓아갑니다. 자 이거 수리 선수가 수리 잘 빠져줬고요. 유스케 자 수리는 마무 아하 유스케 어떻게 됐냐? 유스케 살았어요. 이거 죽으면 에이스입니다. 자, 이거 수리 살아야 돼요. 자, 에어 쌀 것 같은데요. 자, 이 카지마 이쪽에서 또 크라켄까지 가져가면서 자,
자, 라인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끄는 거죠. 팀원이 나올 때까지 15초를 더 버텨야 되거든요. 자, 거의 술래잡기의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라임이 팔이 짧거든요. 네. 그리고 7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겨울소나기도 왼수예요 지금. 겨울소나기도 이게 자, 뭐 하다못해 아단이 왔습니다. 자, 에이스는 아니에요. 잡히더라도. 아, 살았어요. 자, 예. 오래 사네요 쓰리. 자, 세 명이서 결국 잡았습니다. 진짜 팀을 위해서. 자, 라임. 네. 자, 머스터 선수의 모습이고요. 그쵸. 방금 전에 한타에서는. 네, 확실히 글레이브가 이렇게 배달을 했는데 야수일준으로 배달을 했는데 결전의 투기장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본인이 딜을 못 넣는 그런 상황이 됐죠. 라임이랑 1대1만 하고 있었죠. 네, 자, 지금 저희가 아까 경기 초반부터 말씀드렸지 두 팀이 너무 공격적이라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두 팀이 공격으로 흥하고 강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는 안 좋아요. 그렇죠. 이 구도는 레이드가 좋지가 않고요. 네. 크라켄 밀어놓고 뒤에서 캐스트럴이 원거리에서 계속 지금 딜 넣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께. 아, 캐스트럴. 아, 발길이 혼 잘 들어왔고요. 스턴 때문에 딜을 못 넣고. 아, 이거 그냥 점사로 강제 점사인데요. 이거 일점사입니다. 일점사. 야, 여기 끝나겠다. GG 나왔습니다. 자, 조별 플리그 4회차 첫 번째 경기는 아마테르스 게이밍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확실히 그 이니시를 연다든지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때 레이드 팀의 조합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어쨌든 글레이브로 야수들진이 들어가서 배달을 했을 때 그 이제 아단의 결전의 투기장 이게 네. 펼쳐지면서 세 명이 동시에 그 캐스트럴을 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아단이 계속 잘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벼지는 싸움이 되고 네. 비벼지다 못해 고추장까지 비벼진 상태까지 만들었어요. 네, 이제 소위 비벼진다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자 이게 자 레이드 입장에서는 사실 아 뭔가 좀 그 연계가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캐스트럴이 빠질 걸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난 다음에 캐스트럴을 좀 노려주지를 못했었고 캐스트럴 뒤로 빠져버리니까 앞에서 라임이 프리딜을 해버리고 그런 캐스트럴을 또 빠지는 걸 따라가기 모호해서 앞에 라인을 이제 붕괴시키려고 하면은 캐스트럴 또 프리딜을 계속 넣어주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호흡적인 측면 사실 이게 연옥피도나 이런 것들이 캐스트럴에게 무조건 들어가줬어야 됐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연계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테르스 게이밍은 1승을 거두면서 한숨 돌리는 입장에 놓이게 됐어요. 네. 뭐 아마테르스 게이밍은 어쨌든 상황에 대한 불씨를 좀 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요 장면들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아마테르스 게이밍이 좀 무리를 한 상황에서 레드팀이 잘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따로 각계로 먼저 딜러 혹은 뭐 한 명을 점사로 잡아내는 건 괜찮은데 참 게임 때마다 중반 이후에 한타 때마다 결전의 투기장이 잘 펼쳐지다 보니까 이게 레이드 팀의 세 명이 동시에 캐스트러 혹은 뭐 라인 이렇게 점사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상당히 멋진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다 같이 움직이는 그 자체는 레이드도 중후던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여기서도 글레이브가 배달을 딱 했었는데 결전의 투기장이 딱 펼쳐지니까 글레이브는 그냥 라임이랑 1대1을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선수는 미로틱이 되겠는데요. 와, 이 킬 3패스 9어시스트 뭐 나쁘지 않았어요. 예, 이제 투기장 굉장히 잘 펼쳐졌었고 전반적으로 그 아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단과 라임의 그런 둘 간의 호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중후반에 잘 나와줬어요. 특히나 이제 주요 레이너를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로틱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좋은 날의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자, KT 베인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리그 시즌 3 오늘의 첫 번째 경기 A조 경기 보고 오셨는데요. 아마테라스 게이밍과 레이드의 경기였습니다. 아마테라스 게이밍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오늘 MOM 분에는 아단을 플레이한 미로틱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헬로.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한국에서 첫 번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기분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So congrats, Mirotic. This is your first win in Korea. How do you feel after today's match? I feel very excited because we have been practicing a lot, so that's it.
한국 와서 경기 연습을 굉장히 오래 했고 저번에 졌는데 이번에 이겨서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는 정말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좀 연습은 어떻게 많이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So your first match did not go so well. And did you guys, what did you guys practice and how much did you guys practice after your first game? We were really nervous in the first match, so everything gone wrong. We didn't plan to do that, those things that we have done. So we watched all the games. We have been practicing every day, and that's the truth about our success today. 첫날에 이렇게 큰 무대고 그리고 첫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한 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처음에 하려고 했던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이 별로 그렇게 경기에서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뒤에 다른 팀들 경기 다 모두 다 챙겨보고 매일 열심히 연습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단 궁극기와 또 캐스트럴의 궁극기 그리고 라임의 연계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역시 하지만 역전극이 좀 많이 나왔어요. 역전의 역전이었는데 불안하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So with your Arden Rhyme Casual Comp, it was very good, but during the middle you had some trouble. You guys got aced. Sometimes you guys did ace. How did you feel at that moment? We just thought about just concentrating the game, just play as we usually do, and that's how it goes. 네, 그냥 평소에 연습하는 대로 네. 그냥 항상 지던 지기고 지, 이기고 있던 지도 있든 항상 연습하는 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조별플리그 마지막 경기는요 남미와 북미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갱스타즈와의 경기가 남아 있는데 사실 갱스타즈가 아마테라스 게이밍이 좀 가장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라이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And next match, you guys are up against Gangstars, who is the NA best. One of the best teams in NA. And Gangstar mentioned that you guys are also a very strong team. How do you think about the team itself? They are really good, but we are do our best to beat them. And would just like to say that we are calm. 그래, 갱스타즈 물론 굉장히 강한 팀이지만 그래도 네. 저희도 자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경기에서 이기면 1위로 또 4강에 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응원하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If you win the if you win the third match, you can go to semifinals as a first. And do you want to say your last words to your fans back in SA? I would like just to tell them to keep supporting us. We will do our best, whatever it's possible to do. So keep supporting, guys. 네, 계속 응원하는 거 계속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최대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계속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아단을 멋지게 플레이해 주신 미로틱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네, 저는 비조 경기 후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아마테라스 게이밍 승리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자, 미로틱 선수의 매너보더 매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 무적함대와 TGL의 경기로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